아,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2차인가?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10시에 저기 계시네요. 무슨 일? 오늘 이거 되게 갑작스런 촬영에 갑작스런 사람들과 갑작스런 차량이 있는 이 어리둥절한 이 상황은 뭐지? 저 밑에만 찍어주세요. 아, 또 어렵게 하시네 촬영을 또. 오늘 내가 지금 과식을 하고 와서 배를 좀 잡지 말아주세요. 아, 오늘 이렇게 갑작스런 촬영인데 너무 요구사항들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왜 i8 이후로 이런 자세로 타야 되나요?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다이나믹 시트? 이거 그 진짜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코너에 따라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네. 이 네. 옆에 반대로. 여기가 여기 튀어나와요. 왼쪽일 때는 왼쪽 시트가 딱 잡아주고 오른쪽일 때 오른쪽 시트가 딱 잡아주는. 얘 되게 스포티하죠? 네, 근데 네. 이 차 누구 거예요? 이 차요? 누구 거예요? 차주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차주는, 원장님 건 아니죠? 네, 차주는 제 지인이고요. 네. 차를 파신대요. 아. 차를 사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차를 산 지 얼마나 됐지? 한. 78분 타셨습니다. 78분? 네, 차를 사자마자 78분 만에 판매를 결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차를 좀 좋은 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주고 나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좀 보고 판매를 해라 너무 아깝지 않냐 78분만 타기에는 네. 지금은 이 차는 덴츠 S63 AMG 쿠페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S클래스 하면은 편안한 세단 뒷자리가 편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맞아요. 하셔놓고 회장님 차량 뭐 이런 것들로 되게 유명한데 네. 이 차는 좀 이제 그런 분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네. 스포티함도 추구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 같은 그런 편안하면서 스포티한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네, 근데 되게 매력 있는 차량이에요 사실. 그럼 앞자리는 일반 S클래스랑 승차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세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는데 네. 쿠페는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 자체가 낮고 네. 더 넓어요 좌우로. 훨씬 더 스포티하다는 거죠. 땅을 잘 붙잡고 이 세단이 있고 쿠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M3, M4라는 거랑 비교하면 되는데 M3가 세단이고 M4가 쿠페거든요. 그렇듯이 왜요? 얘 날 쳤어. 네, 쳐주죠. 오, 깜짝아. 어떻게 끊었냐? 됐다. 껐어요 이거? 뭐야? 얘가 AMG잖아요. AMG 최근에 타본 AMG 뭐 있죠? 나 PD? AMG요? AMG요? AMG. 뭐 탔지? 힌트. 힌트. SLS가 AMG인가? AMG죠. AMG죠. 여기서 드러나는 이 차자랄이 될 뻔한 차잘못. 아, 이거 아는 네. 것만 알아요. 응용이 안 돼. 아니, 응용이 안 돼. 조합이 안 돼.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그렇구나. 이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다 알면 이상한 거야. SLS AMG를 탔었죠. 네. 얘도 AMG예요. 얘도 AMG고. 이제 얘는 SLS AMG는 자연흡기. 네. 얘는 바이터보. 바이터보. 터보가 두 개다. 네, 두 개가 바이터보. 8기통 바이터보. 8기통 바이터보. 출력은 한 587마력 정도 돼요. 오, 되게. 아, 그럼요. AMG인데요. 엄청 비싼 차겠네요. 1억 9,500 아닌가? 1억 9,500. 2억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올라간 i8 영상에 보면 2억대 되는 차량들이 400마력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500이 넘는데 원래 AMG가 마력이 원래 깡패예요. 그래요? 네, 직발 깡패. 그래서 직발 AMG. 깡패. 근데 요새 나온 AMG들은 이제 코너링도 다 좋아졌고 그래서 점점 벤츠가 차는 벤츠다라는 그쵸. 우리 단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점점 더 부합해 가는 것 같아요. 아, 나 궁금한 거 있었어. 그 남자를 표현할 때 벤츠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억 900입니다. 2억 900. 아, 2억 넘네. 그래서 남자는 벤츠야, 그 남자 벤츠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하필 벤츠라고 할까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벤츠 아니고 벤츠. 벤츠. 뭔가 벤츠가 가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 좋은 차 하면 벤츠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벤츠 하면은 독일 3대 브랜드 중 하나죠. 벤츠. 3대가 뭐죠? 벤츠랑 벤츠, BMW랑 BMW. 지금 욕하시는 거야 저한테? 아니에요. 마지막. 빨리 말해야 되는데. 뭐지? 아우디. 아우디, 그렇죠.
3대 브랜드가 이제 벤츠, BMW, 아우디고 거기에 이제 폭스바겐이 좀 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폭스바겐은 뭔가 뭐 아기자기 폭스바겐은 아기자기하다기보다는 서민이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아 서민. 근데 그 되게 좋은 차들이 폭스바겐 그룹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그 브랜드 이미지 자체는 BMW, 아우디, 벤츠는 좀 고급차 이미지. 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은 뭔가 독일에서의 이제 현대기아차 정도?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한 거 알아요? 되게 참았어요 지금. 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 저 시키려고 말 안 하신 거죠? 모든 화살은 나피디에게 돌아가지만 아, 전... 사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만큼 많이 대중화돼 있다. 많이들 선택한다. 네. 수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그런 브랜드 세 개가 있는데 왜 하필 벤츠냐? 네.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네. 벤츠가 좋아요? 아우디나 BMW보다? 아우디나 BMW보다 좋죠. 실내 일단은 실내가 고급져요. 아 실내가 고급지다. 실내가 고급지고 이 주행 감성이 네. 약간 뭔가 느긋함. 아 느긋함. 여유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벤츠요? 네 잠깐만요. 약간 뭔가 먼저 나피디가 말해봐요. 나피디는 무슨 차 좋아해요? 아, 제가 지금 급하게 나와서 급하게 나온 거 찍은 엄청 뭐 바로 나온 거 불러한다 불러 이제 불러 처리한다 그 나중에 또 화장하고 나왔어 100% 불러 처리 또 10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진짜 제 개인적인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선상에서 말을 하면 네. 작고 막 성능은 안 좋은데 뭔가 예쁜 차 느낌 아니 나는 좋아요 나 PD가 생각한 아우디는 작고 예쁜 차 성능은 잘 모르겠어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BMW. BMW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차가 다 너무 똑같이 생겨서 재미없어요. 저한테. 아, 디자인적으로 너무 디자인적으로 너무 식상하다. 재미가 없어. 네. 왜냐면 구별이 안 돼요. M6, M3, M4 이게 다 구별이 안 돼요. 디자인적으로. 자, 벤츠. 벤츠는 아, 뭔가 고급적. 근데 그렇게 따지면 벤츠는 벤츠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C, E, S. 아니, 탕수육 대중소. 그렇긴 한데 느낌에 뭔가 BM M3 같은 거 밖에서 보면 진짜 재미없게 생겼잖아요. 일단은 답은 나왔네. 그래서 네. 나피디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벤츠. 왜지? 난 왜 이렇게 학습이 된 거지? 어디서 학습이 된 거지? SLS, 잘 모르겠네. SLS 약간 편의점. 똥차를 보내고 벤츠를 타고 싶다는. 그쵸. 아직 똥차도 없긴 하지만. 똥차. 근데 그 말이 뭔가 너무 많이 들어서. 통차 가고 벤츠 온다. 아, 남자는 벤츠지. 막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규피디는 무슨 브랜드가 좋아요? 저는 BMW. BMW. 아, BM이 좋아요? 왜 BMW가 좋죠? 그러니까 벤츠는 약간 고급진 그런 성향이 있는데 네. 저는 BMW 타면 왜 좋냐면 경쾌함이 있어요. 경쾌함? 네, 뭔가. 아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제일 오래된 게 뭐예요? 역사가? 벤츠요. 벤츠. 벤츠가 디젤 내연기관 처음 만든 회사일 거예요, 제가. 벤츠, 그럼 규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검색 안 해봐도 됩니다. 네. 규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아우디가 제일 오래 안 됐죠? 아니죠. 아니요? 아우디도 폭스바겐 산한데. 아, 그래요? 오래 됐죠. 어렵네. BMW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BMW는 몰라요. BMW 그 각 회사의 노고가 있잖아요. 네. 다 준수 업체예요. 아. BMW는 프로펠러 모양. 프로펠러 모양. 파란색, 파란색. 예전에 BMW 로고랑 기아 로고랑 되게 비슷하지 않았어요? 기아 차? 파란색 동그라미. 그거는 기아 차는 그 스펙트라. 그거 기아 아니에요? 그때 옛날 그때 기아. 깃발 맞죠? 모양 아니에요? 깃발 비슷했죠? 모양? 맞잖아. 정말 리역한 시대에 나. 이제를 이러다가 이제 세피아 나오겠는데. 근데 진짜 간단하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국내에서 제일 조금 오래된 브랜드 사실 벤츠가 맞고요. 근데 벤츠라는 이미지는 사실 되게 올드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올드하고 아저씨들 혹은 회장님들이나 타는 차 세단 벤츠 이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세단이라는 명제가 이렇게 따라다녔고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은 솔직히 벤츠 너무 약간 나이 들어 보여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대두한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BMW랑 아우디인데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약간 스포티한 드라이빙 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Sheer Driving Pleasure라는 약간 슬로건을 내걸면서 약간 진짜 운전의 재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브랜드였고요. 아우디는 영화관에서 많이 봤어요. 뭐
빡 들어오고 그러면서 막 차가 막 그 빙판 이렇게 45도에 90도까지 막 경사되는 거 쫙 올라가서 사륜구동이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걸 어필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갖고 있었어요. 색감도 그렇고 약간 둥글둥글한 로고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우디를 되게 선호를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게 판세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는 게 왜 그러냐면은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타보시면 알 거예요. 아우디는 딱 두 종류로 바뀌는데요. 아우디를 처음 구매하고 나서 또 아우디만 타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우디를 시승을 해보고 아 좀 질려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우디 빼고는 저는 아우디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금방 질리는 차예요, 아우디는. 그래서 뭐 R8도 그렇고 뭐 세단류도 그렇고 처음에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사실. 되게 어디서 매력을 처음에 딱 뭐 디자인, 로고,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모든 게 다 매력적인데 막상 타보면 어? 뭐지? 이 차? 뭐가 속이 좀 비었네?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구나. 속빈 강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음 BMW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고 이제 BMW 오래 탔죠. 처음에 그쵸, 뭐 3 시리즈 첫 수입차가 BM이신 거잖아요. 329 디젤, 그리고 535 디젤, M3, 그리고 또 M3,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이번에 지금 i8. 그쵸.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BMW 많이 탔는데 BMW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를 좀 알게 해준 차고 하지만 BMW는 약간 포르쉐를 가게 만드는 약간 매개체 같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더 좋은 차로 더 높은 차로 가게끔 약간 뽐뿌질을 하는 차 브랜드. BMW는 그런 브랜드고 그래서 BMW에서는 개인적으로 3시리즈가 조금 정답 같은 차가 아닐까 라는 생각. 벤츠는 정말 차는 벤츠예요. 차는 벤츠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브랜드를 다 타더라도 마지막에 벤츠로 가게 돼 있고 특히나 세단에 있어서는 벤츠를 따라갈 만한 브랜드가 없고 밸런스, 정숙함, 브레이킹, 인테리어 다 지금 잘 만든 차구나. 네, 다 잘 만든 차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올드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졌어요. 디자인 팀을 잘 영입을 해서 브랜딩을 잘 짜왔죠. 그래서 최근에는 벤츠 판매량이 압도적이에요. 아 진짜요? 네, BMW가 조금 뭐 할인으로 선방하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는 뭐 S클래스는 심지어 뭐 X보다 많이 팔릴 정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 완성도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측면 모든 것들이 좀 벤츠가 대세가 아닌가 요새. 근데 실내가 벤츠 실내가 진짜 예쁜 것 같아. 너무 벤츠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요? 네. 벤츠 50만 하고 벤츠 갈까? 어때? 50만에 벤츠 어때요? 아니 30만에 컨트리맨. 잘 생각해요. 왜요? 50만에 벤츠 콜? 아니에요. 왜냐면은 벤츠에도 A클래스가 있거든요. A클래스요? 네. A클래스가 있어요? 네. A클래스 있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원장 입에서 A클래스가 나오는 게 이 순간이라는 게 너무 속상하네 진짜. A클래스는 니산 그 니산이 왜 나오죠 여기서? 아니 니산하고 플랫폼을 공유한 그 차종이에요. 아 그럼 A, C, E, S예요? 아니요, A, B, C. B가 또 있어요? 네, B라고 이제 마이비라고 이제 약간 그 카렌스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어때요? 카렌스. 저 마린 모습. 카렌스 어때요? 벤츠계의 카렌스. 아 나는 컨트리맨이 그렇게 좋더라고. 되게 50만을 찍고 나서 갑자기 차가 너무하시네. 아 B 클래스 많이 타요. 아니 A 클래스가 되게 실용적이에요. 아니 자 원장님 그래서 A 클래스가 미니 컨트리맨보다 비싸요, 싸요? 비쌀걸요 아마. 아 그래요? 응. 그래도 난 그럼 컨트리맨 탈래. 아니 컨트리맨이 낫죠. 30만 가고 컨트리맨 탈래. 오! 깜짝아. 격해지겠어. 나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어. 아니, 브랜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와버렸네. 차 코너에서 어떤 느낌인지 이거 의자가 잡아주는 그쵸? 느낌이 장난이 아니야. 무서워 씨. 빨라요 이 차. 오 진짜 빠르다. 빠른데 이 차가 얼마나 빠르고 약간 좀 경쾌한지는 네. 우리가 잠깐 무더위를 식힐 겸 빙수 한 그릇 먹고 나서 여기 망고 빙수 맛집이잖아. 망빙 먹으러 왔어요. 망빙 맛집이잖아.
망고가 진짜 맛있어. 되게 우아하게 그러게요. 이 차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요소는 이 차의 매력인데 문이 네. 이렇게 열린 창문이에요. 아, 오 대박. 편안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